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2만 원대에서 추천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약170%의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종목이 좀 무겁죠. 제가 추천하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종목은 사실상 매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금이 많이, 뭐, 수억 서부터, 최하 수억 서부터 수십억씩 투자를 하는 사람은 종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름 있는 종목을 좋아하죠. 투자를 할때 저가주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좀 고가주 몇만 원짜리를 선호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런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상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워낙 무겁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가주처럼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도 수십억씩 갖고 있는 분은 좀 무거운 종목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200% 수익률이 되지 않습니다. 자, GS 리테일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는 길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요렇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나옵니다. 자, GS 리테일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추천했을 때 당시에 글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세 번에 거쳐가지고 제가 추천 의견을 드렸는데, 2013년도 2월 4일 이전입니다. 평생 가족해온 54호 종목. 자, 직전 정고점 돌파를 목전에다 두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습니다. 자, 대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평생 가족 회원 GS 리테일을 주목하십시오.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자, 꾸미 공동체 평생 가족 회원 다시 2차 2014년도 3월 1일 날125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GS 리테일을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GS 리테일 시황 분석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 매수하실 분은 진입을 하시되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26,800원, 전고점을 향한 강한 반등이 올 시기입니다.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추격 매수하실 분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7월 14일, 자, 이때 추천 의견 또 한번 드렸고요. 완전 바닥권이 아닙니다. 자, 진입을 자제하십시오.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추가 하방이 올수 있습니다. 매수하실 분은 전 저점을 손절가를 받고 다시 추격 매수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자, 요때죠. 요때입니다. 요때 26,000원.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자, 이때의 시황 분석 자료를 보시면, 자, 직전 전고점, 자, 전고점을 향한 강한 반등이 올 시점이다. 자, 미리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주가를 미리 예측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전 전고점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하죠. 여기가 26,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약170% 상승 후에 하락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반등이 올수 있는 이런 기술적 구간인데,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잠재 자산을 보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이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러면 5만 원의 비용을 지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고평가 종목인가 저평가 종목인가. 자,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는 종목이 200% 수익을 낼 종목인가 500% 수익을 낼 종목인가. 자, 단돈 5만 원에 여러분들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아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바닥주 추천만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